자, 이제 몸과 닿든 다리를, 몸을, 머리를 연결해 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그럼 여기로 맞물리는 거예요. 이두 번째 단까지 여기에서 돗바늘로 돌려줄 거예요. 실을. 그러니까 앞뒤 구분하시고 여기 빼뜨기 자리가 뒤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몸도 빼뜨기 자리가 뒤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돗바늘을 연결할게요. 흰색 실로 연결할게요. 껴주시고, 처음에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꼬매지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넣어줄게요.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맞물리겠죠? 당길수록 이렇게 맞물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뭐한땀한 땀씩 촘촘하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또 여기 한땀 근데 한 땀까지 하면 너무 많이 해야 돼서 두 땀씩 할게요. 이렇게 넣고 또 당겨주시고 하고 또 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좀 당기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끝부분에서 당기면 안 당겨지니까 최대한 당겨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두 겹으로 한 거라 제가 너무 힘을 주고 했나 봐요. 엄청 촘촘하네요. 빼시고 최대한 당기고 그러면 처음 넣었던 자리랑 이렇게 만날 거예요.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네 둘을 최대한 당겨주신 다음에 묶어줄게요. 한번더 묶어줄게요. 두 번만 하셔도 되고, 최대한 잘 당기셨다면, 이렇게 세번 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 기니까 좀 자를게요. 돗바늘로 두 개를 통과시켜 주시고, 또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머리로 넣었다 뺐다 해도 되니까 이렇게 최대한 잘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돗바늘이 빠져버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략 난감하니까 잘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하시고 최대한 빼주세요. 뻑뻑해서 그래요. 겠죠? 그러면 한번더 이렇게 통과시키기. 이렇게 눌린 건 괜찮아요. 돗바늘로 또 하면 되니까. 여기는 최대한 당겨서 잘라주기. 그럼 여기가 눌렸죠? 그럼 여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좀 당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뽕 해졌죠? 이런 식으로 마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체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엔 팔을 연결할 거예요. 팔도 마감한 거 돗바늘 잡으시고 넣은 다음에 빼뜨기 한 자리 있죠? 여기서 빼뜨기 했으니까 똑같이 원형 마무리 하듯이 그렇게 해줄게요. 이것도 한 바퀴씩 쭉 둘러주세요. 꽈배기 안쪽 다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만 걸지 마시고 다 걸어 주세요. 다음에 여기도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가 다 둘러지고요. 당기면 이렇게 조여집니다. 그러면 이건 자를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팔을 연결할 거예요. 이게 오른손, 왼손 이렇게 가는 게 좋겠네요. 이거를 왼쪽으로 연결할게요. 팔을 이렇게 딱 붙이시는 것보다 한단 아래쪽에
이렇게 목이 한단 있죠? 아래쪽에 여기에 붙이시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중간쯤 정도 된 부분에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다 그냥 일반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똑같이 D자 모양으로 넣었다 뺐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당겨주시고. 바느질을 평소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쉬우시겠죠? 저는 바느질을 거의 안 해서 되게 미숙해요. 이렇게 최대한 당겨주셔야 돼요. 느슨하게 하면 나중에 달랑거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또 최대한 빼주세요. 한 면만 넣으시면 돼요. 야, 뒤쪽에 있는 면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좀 살아있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은 같이 안 꾸몄거든요. 이앞 뒤쪽에 있는 부분만 꾸몄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안쪽으로 빼주셔도 괜찮겠네요. 머리통 안으로. 그게 제일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일단은 했으니까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서 절대 항상 자르실 때 조심하시고 잘라주세요.